갑자기 어디론가를 가는 고명환 사장.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저의 이중 생활입니다. 어? 고명환의 이중 생활이라고요? 자, 그가 도착한 곳은. 어머나 어머나, 대체 이 사람들은 다 누구인가요? 책을 출간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하고 뭐 이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고명환 아카데미 1기를 모집해서 수업을 했고 아카데미 학생들이에요. 현재까지 총 8권의 책을 내며 작가로 거듭난 명환 씨. 작가 고명환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대방출하고 있었던 작가 겁니다. 고명환이니까 너무 180도 다른 삶이잖아요.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게 정말 신기하고. 개그맨 고명환으로서는 저도 옛날에 굉장히 좋아하는 개그맨 고명환이었습니다. 작가 고명환을 이제 접하고 지금 제 머릿속에는 사실은 개그맨 고명환은 이미 지워져 있습니다. 학생들 모두가 작가로 불리게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요. 올해 안에 책을 출간하겠다 빨리 손 들어보세요. 아, 올해 안에 계약을 하겠다. 전 계약은 받았는데. 아, 그래요? 오케이. 그럼 명환 씨 덕분에 책을 내게 된 수강생도 있대요. 자,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는 사인 정말 뜻깊겠죠? 자, 그날 저녁 조용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명환 씨인데요. 과연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? 아, 형, 세 시간. 네, 앉았습니다. 고명환 하면 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사람이죠. 25년 우정을 자랑하는 찰떡 콤비, 개그맨 문천식 씨입니다. 안우정 감독님이 너네들이 남자 콤비 한번 해봐라. 아, 맞아요. 해가지고 와룡봉추. 그게 99.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, 2001년도, 2002년까지인가? 한 3년을 거의 같이 살았잖아요. 코미디언실에서 같이 자고, 맞아. 사우나 같이 씻고, 또 밤새 아이디어 하고. 빌라, 형, 우리 같이 빌라 샀던 2002년도인가 봐. 나 2002년. 맞지? 와, 와룡봉수 성공했다, 이제. 이제 빌라도 하나씩 사고, 맨날 네. 뭐 전세 월세 반지야, 막 이러다가. 너네 아버님께서 늘 하셨다는 네. 이 넓은 서울 땅에 바늘 하나 꽂을 내 땅 하나도 없다고. 맞아요. 그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. 네. 비싼 빌라는 아니어도 그래도요. 빌라 하나 사니까 그때부터 되게 나는 안정감이 있어. 맞아요. 있었어. 난 그래서 어른들이 형 집은 있어야 돼, 집은 있어야 되는 말이 뭔가 그때 알았어요. 진짜. 네. 오랜 친구와 함께 잠시 추억에 잠겨봅니다. 형 가게 벌써 11년 됐어요? 횟수로 11년. 와, 만 10년 꽉 채웠고. 진짜. 만 10년 하고 이제 3개월째 하는 거죠. 아,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오랜만에 만난 줄 알겠네. 자주 만나는데. 지난달도 봐요. 형 어떻게 지금 식당 너무 잘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? 뭐 2호점, 4호점, 3호점 뻗어 나가는 거 아니면? 이제 그렇게 하려고 육수 공장 차렸고. 아, 진짜. 그다음에 이제 면 공장 차리고 하면 밀키트 또 출시하고 케이푸드 막 이런 걸로 우리 메밀국수 그러니까 전통 음식이니까 그쵸, 그쵸, 그쵸. 아 형은 다 계획이 있구나. 그쪽으로. 지금은 승승장구하지만 사실 동생 천식 씨는 형이 식당을 차릴 때 걱정이 많았었대요. 나 왜 메밀국수 집 처음 했을 때 네. 거기 좀 허허벌판이어가지고. 맞아, 저 일산 한 쪽에. 지금은 좀 개발됐지만 네, 그때는 좀 별로였잖아요. 십몇 년 전이어가지고 도로도 지금처럼 안 뚫렸었고. 솔직히 형이 그때 거기에 오픈했을 때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냐? 아니. 솔직히 야, 명환 형이 거기서 10년 넘게 이렇게 자리 잡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할 줄은 몰랐어요.